동영상은 5천면 된다 그랬어요. 5천. 근데 지금 저 하단 보세요. 넓은 4분 57초. 약 5분가량 하죠. 왜 5분 했냐고. 저도 이 숫자 처음 보고 당황한 거예요. 야, 5천원 된다는데 왜 그래? 왜 그랬어?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그 소개해 주신 멘토 형이 그 윗몸 일으키기 만점을 받으려면 하루에 300개 정도의 탄력을 유지해야 돼요. 그래서 300개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모습. 그리고 저에게 이 숙제는 이 아이가 저에게 보은한 거야. 은혜를 갚은. 선생님 감사합니다. 결국 얘는 워낙 내신이 안 좋으니까 4년제 가긴 갔는데 이제 사회체육과를 갔어요. 실기 만점해가지고 상지대학교 사회체육과 갔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. 아무개야 요즘 어떠냐? 우리가 선택 잘 한 거지? 그래 얘가 선생님 제가요 12학점인데요 골프 3학점 수영 3학점 테니스 3학점 배드민턴 3학점 너무 행복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애가 잘하는 거 혼을 살을 수 있는 거 넘버원이 아니라 뭐? 어려워. 이 아이가 살 수 있는